문제를 푸는데요. 매 순서마다 1등은 가지고 스피드 퀴즈왕 자리에 앉게 됩니다. 자,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와! 야, 첫 번째에서 약간 어때요? 부담스러워요? 네. 네. 갑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이 다 남의 땅이라는데 이거 우리 땅이야. 독도. 야. 오지. 좋아. 택배. 그러니까 음식을 만약에 짜장면 주문하면 뭐가 그래? 와요? 어. 좋습니다. 빨리다. 이거 스프도 만드는데 버섯? 어, 무슨 버섯이지? 세 글자야. 송이버섯. 어, 그건 앞에 또 한 글자가 더 있어. 양송. 대단합니다. 그거 발명한 사람. 발명한 사람? 응. 그 곱슬곱슬 머리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뭐예요? 아이스크림. 거기 첫 글자. 아인슈타인? 머리가 너무 좋아. 해산물인데 빨갛고 좀 삐죽삐죽하게 생긴 거. 오징어? 그거 말고. 아니. 스쿠이드. 해삼 친구. 해삼 친구. 개. 딱 부딪히면 뭐가 들지? 뭐가? 딱 치면 뭐가 들어? 파랗게? 멍. 어, 그러지 않게. 멍게? 어! 그렇지! 멍게! 좋습니다. 예. 이게 뭐지? 몰라. 아~ 잘봤어. 노래 못하는 사람 뭐라 그러지? 음치? 그렇지! 와우, 와우, 와우. 자. 냄새 나는 거. 어? 냄새 나는 거. 동그란 거. 동그란 거? 아, 그 돈 바꾸러 어디를 가요? 은행. 붙잡아. 은행? 나무? 아, 네. 은행 나무. 예. 아. 문제가 들 나왔습니다. 어, 박, 유! 그 아까 천재라 그랬잖아요. 정말 천재인지. 아, 스피드퀴즈에서 그죠? 네네. 네. 자, 시작. 그렇죠. 천재, 천재, 천재. 오렌지 말고. 귤. 그렇죠. 6 더하기 7은? 그럼 공부를 잘했다는? 13? 어, 괴물 말고 귀신? 넘어가. 조그만 생선, 아주 조그만 생선인데 뭐뭐 볶음. 조그만 생선인데 할머니가 조기? 아니 아니 조그만 생선이야. 그래서 아무도 넣고 그렇죠. 그 이따만 이따만 건데 마시고 살색이요. 살고? 이따만한 게 뭐야? 이따만한 거 마시는 거야. 마시는 거? 음료야. 패스. 한글을 만든 왕은? 세종대.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계단? 그렇죠. 어, 윤희가 네모난 거 해랑이가 자주 꺼내가지고. 아~ 7개 공동 1등입니다. 이더호! 자, 가겠습니다. 시작! 메뚜기 말고 밤에 오는 거. 방앗개비. 내장. 아. 뚜룩뚜룩. 비뚜라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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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어이야! 장풍! 어이야! 어이야! 난리군. 아, 음식이 불량식품. 어? 아니, 요 날짜를 지나면 못 먹는 거 있잖아. 날짜 지나는 걸 뭐라 그래? 초콜릿 젤리. 마시는 우. 유. 그렇지. 그걸로 시작해. 뒤에 글자. 쓰레기. 쓰레기 박스. 통. 어. 유통. 그렇지. 유통. 유통 기간. 기. 아. 우리말로 뭐야? 그렇죠. 한. 그렇지. 유통 기한. 그렇지. 아, 여기서 시간 너무 빼서 먹었다. 얘랑 비슷해서 누구누구라 해. 비슷해서. 비슷해? 어. 아, 도레미파솔? 솔. 다음에? 어? 다음에?